안녕하세요, 나스티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을 관통한 6가지 테마와 이와 관련된 수상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0일부터 5일간 세계 최대 크리에이티비티 축제 칸 라이언즈가 열렸는데요. 3년 만에 프랑스 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남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올해 칸 라이언즈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캠페인도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답이라는 국내 스타트업에서 진행한 답패드 캠페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다양한 그래픽적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제약이 많은데요. 이들이 화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촉각 디스플레이 답패드를 개발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캠페인입니다. 두 번째 국내 수상작은 독거노인을 위한 매일 유업의 우유 안부입니다. 독거노인 거주지에 매일 우유를 배달하여 만약 우유가 이틀 이상 쌓이면 이를 위험신호로 감지해 주민센터에서 해당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노인 격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전국 31개 도시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올해 한국 기업 수상작은 사회 취약계층에 주목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캠페인들이었는데요. 이처럼 모든 다양성을 포용하는 키워드 DEI 외에도 올해 칸 라이언즈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테마에 주목했습니다. 그럼 글로벌 수상작을 통해 더 알아보시죠. 첫 번째 테마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브랜드는 이제 단순히 소비자만을 위한 광고가 아닌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테마입니다. 지속 가능성 테마와 관련된 수상작은 마즈 팩케어가 진행한 산호초 복구 프로젝트 호프리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산호초들이 사라지고 해양생물들의 수 역시 감소하며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마즈 팩케어는 인도네시아 바다에 호프 모양의 대규모 산호초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구글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구글어스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마즈 팩케어는 호프 리프 관련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을 자동으로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 기금으로 투자되게끔 하여 세대 간의 지속성이라는 회사 목표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다양성, 평등, 포용을 뜻하는 DEI입니다. DEI는 작년에도 화제가 되었던 키워드였는데요. 이제 브랜드는 사회적 약자의 귀를 기울이고 이로써 그들의 크리에이티비티에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는 테마입니다. 해외 수상작 중 DEI와 관련된 작품 첫 번째는 아디다스의 리퀴드 빌보드입니다. 중동 지역의 여성 대부분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타인 앞에서 수영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데요. 이에 주목한 아디다스는 온몸을 덮는 수영복 브루키니를 출시함과 더불어 두바이 해변에 높이 5m, 길이 3m의 거대한 수영장 형태의 오기 광고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종교, 민족, 체형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또 다른 캠페인은 구글의 리얼톤입니다. 역사적으로 카메라는 백인 피부톤에 맞추어 발전해왔는데요. 따라서 어두운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글은 최적의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춰 모든 피부톤을 풍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카메라, 리얼톤을 통해 모든 인종, 피부색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인재와 학습입니다. 팬데믹 이후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기업은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재 학습 주제의 수상작은 디슬렉식 띵킹입니다. 전 세계 5명 중 1명이 난독증인 반면 전 세계 97%가 난독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난독증은 학습 능력 부족이 아닌 사고의 방식이 다른 것으로 창의 리더십 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버진그룹은 캠페인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도모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13,000명이 넘는 인사 담당자에게 도달하였고 캠페인을 통해 HR 플랫폼 링크드인의 프로필에서 디슬렉식 띵킹, 즉 난독증적 사고를 본인의 업무 능력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 온라인 사전 사이트에 문제 해결, 의사소통 능력을 뜻하는 용어로 Dyslexic Thinking이 추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데이터, 기술과 미래입니다. 오늘날 AR, VR 기술 활용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크리에이티브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상작은 백업 유크레인입니다. 유네스코와 폴리캠은 전쟁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로 보존하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시민들이 폴리캠 앱을 통해 문화유산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기존에 업로드된 수많은 사진과 조합하여 실물에 근접한 3D 모델링이 자료실에 저장됩니다. 이 캠페인은 스마트폰 카메라와 GPS만으로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백업 가능하게 하여 전쟁으로부터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게끔 하였습니다. 또 다른 관련 수상작은 EA 스포츠의 롱 리브 더 프린스입니다. 영국 출신 축구 유망주 카이안 프린스는 2006년 왕따를 당하던 친구를 도우려다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게임 피파 21 제작사 EA 스포츠는 그의 추모 15주기를 맞이해 30세의 인기 축구 선수가 되어 있을 그의 현재 모습을 디지털 기술로 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10대들에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는 창의적 유효성입니다. 브랜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소비자 참여를 높이고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상작은 Contract for Change 캠페인입니다. 맥주회사 AB 인베브의 맥주 브랜드 미켈롭 울트라는 유기농 농가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자 유기농 농가로 전환하려는 농부들과 협업하여 수익을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농지에서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3년의 기간 동안 재배되는 비유기농 원료들은 평균 가격보다 약 25% 높게 구매하고 유기농 재배 첫째 수확물은 AB 인베브에서 구매해 줄 것을 보증하는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175명의 농부들이 이에 서명했으며 약 10만 4천 에이커 규모의 토지가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비즈니스 혁신입니다. 브랜드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브 역할 또한 브랜드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테마에서 소개드릴 마지막 수상작은 피너텍스입니다. 글로벌 첨가 브랜드 돌과 환경 관련 스타트업 아네스 아남은 파인애플 수확 시 남는 잎을 활용한 비건 가죽 피너텍스를 만들었습니다. 피너텍스는 파인애플 섬유질로 제작되어 기존 가죽 산업의 잔혹함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농업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재사용하고 국민들의 부수적인 수익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창의적인 비즈니스 혁신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칸 라이언즈를 휩쓴 크리에이티브 수상작을 6가지 테마별로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수상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나스미디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